이거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잔불, 잔불. 그죠? 그러니까 by leaving some change, 잔돈을 좀 남겨서, 잔돈을 좀 남겨놓으라고, 즉 기부하라는 얘기죠. 어디에? In the drawer, 항아리에. 어디에 있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자, 그러면 남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기가 돈을 넣을 액수하고, 남이 안 보는 상황에서 돈을 넣을 액수하고, 저 같은 분 도리어 집어가겠죠. 그죠? 도리어 집어. 제가 몇 살 때였더라? 초등학교 때 했던 게 성당에서 엄마가 헌금 내라고 그때 당시에 꽤 큰 돈인 천 원을 줬어요. 근데 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어린이 사가서 천 원 내고 900원 거기서 거슬러서 주머니에 넣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아무도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한 거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성당 총회장이었어요. 무려. 그리고 수원교구 평신도 협회 부회장이었고요. 그 나중에 수녀님이 이제 주일학교 수녀님이 넌 이름이 뭐야? 저요? 장승호 베드로야. 너 어디 살아? 너 누구야? 엄마 아빠 뭐야? 장재훈 리카르도 김경숙 그레센시아요. 수녀님 놀라 자빠진 거야. 막 그래서 그 주말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같이 때리는 거 처음 맞아봤어. 개많았다 진짜. 집안 망신이라고. 그죠? 물론 맞고 소득은 있어요. 용돈이 올랐어요. 얼마나 돈을 안 주면 그러겠느냐. 예를 들어 어쨌든 진짜 와 보통 엄마가 때리면 아빠가 말리거나 아빠가 때리면 엄마가 말려야 정상이잖아 집이. 와 같이 협공 부부가 협공해서 때리는데 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어쨌든요. 그죠? 역시 뭐예요? 그때 깨달았죠? 역시 맞아야 빨리 깨닫는구나. 제가 태어나서 도둑질을 안 한 게 9살 때 전자오락실을 하려고 그때는 50원이었거든요. 전자오락실을. 어머니 지갑에서 50원짜리 4개 뺐다가 누나 엄마 아빠한테 돌림방 당했어요. 진짜 개 두드려 맞고 그 다음부터 내가 남의 거에 손을 안 대요. 얼마나 맞았냐면 머리에 땜통이 생길 정도로 맞았어요. 진짜로. 어쨌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역시 애들은 패야 된다. 교훈이죠. 자 어쨌든 계속 볼게요. The result. 자 결과는 showed 보여주었어요. 대디아를 뭘 보여줘? Donations. 자 기부 액수가 잘 봐. Seven times. 7배나 higher. 더 많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남들이 지켜보는 public condition에서. 때 뭐보다 private condition. 즉 남이 안 지켜보는 상황에서보다 고로 apparently 명백하게. One important reason for generous helping. 사람들이 generous. 이거 무슨 뜻이야? generous. 민지야, 이거 뭐야?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관대하냐, 관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대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 남들이 잘 도와줘. 그 이유는 is 바로 뭐다? To make.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뭐를? A good impression. 좋은 인상을. 누구에게? On the people who are watching. 지켜보는 사람에게.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끌고 나가서 둘이서 얘기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답이 뭐야, 이게? 3번이 되겠죠. 그죠? 다음 거요. 자. 자, 이런 글이 나와요. 이거는 뭐에 대한 글이야? 이거는 되게 재미있게 정말 미국식 글이에요. 일화를 소개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걸 말해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글을 쓰려면 여러분 소설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뭐예요? 곡선. 그죠? 아니면 주제 암시글. 이런 걸 자주 남겨서 독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죠. 근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하지 않지, 갑자기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소나기 보세요. 소나기 보면 여주인공의 죽음을 곳곳에 암시해 있죠. 왜? 얼굴이 하얗대. 보통 사람이 혈액이 도는데 어떻게 얼굴이 하얘? 고로 얘는 곧 죽겠구나. 그죠? 이해가 되시죠? 소나기 여주인공 어떻게 죽었어요? 비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비 맞아 죽은 거죠. 그래서 제가 비를 안 맞으려고 노력해요. 비 맞아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 파리하고 애가 뭐야? 말랐고 뭐다? 몸이 안 좋다. 그럼 학교에 자주 결석한다. 느낌이 따보죠. 초등학교 여자애가 결석을 왜 하면서 아파서 하는 거겠죠. 그럼 식중팔부 뭐야? 남자애랑 뛰놀다가 뭐 병이 나서 죽는다.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볼게요. Say. 자, 한번 말해봅시다. 여기서 say는 그냥 예를 들어서야. 이 미국 애들이 요즘 쓰는 화법이야. For example 이런 거 안 써요. 미국 애들 그것도 격식이 너무 딱딱하다고. Say. 자,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 뜻이에요. Say. 자, 말하자면
You drive in our interstate. 자, 뭐야? 식민지는 뭐가 있어요? 스테이트가 있죠. 그죠?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뭐 아이오와 스테이트, 뭐 미시건 스테이트,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주간 고속도로예요. 주에서 주로 가는 고속도로. 형이 이제 타봤냐 이거? 네. 어, 그죠? 어쨌든 이거. 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어쨌든요. 그러니까 네가 운전을 딱 하고 있어. 이 주간 도로를 몇 속도로? 65 마일에서 나와. 시속 65 마일로. 65 마일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곱하기 1.6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키로가 나와요. 어쨌든 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With three friends. 세 명의 친구인데 from out of town. 우리 동네에서 안 온. out of town이 뭐야? 우리 동네죠. 그러니까 딴 동네에서 온이죠. from out of town은. 딴 동네에서 뭐 지방에서 왔겠죠. 예를 들면 친구, 여러분 대학 친구들 뭐 하나는 목포에서 왔고 하나는 거제에서 왔고 하나는 저 파주에서 왔고 이런 친구들이겠죠.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 그리고 you suddenly, 네가 갑자기 say to them, 그들에게 말해. Hey, 봐봐. There's the amazing pink house. 야, 저기 저 놀라운 pink house. 뭐야? 분홍색 집이 있어. 이해가 되죠? 그러면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네가 친구들한테 운전하다가 우와, 저기 핑크색 집 있다! 라고 말하면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볼게요. Probably, 아마도 There's a lot of sudden head swiveling. Swiveling 뭐야? Swiveling. Swiveling 원래 군대 용어예요. 이렇게 갔다가 막 꺾어서 이렇게 좌향장, 우향장 이걸 swiveling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를 들면 Swivel left 하면 뭐예요? 미국들이 쓰는 말. Swivel left 하면 뭐야? 좌향좌야. 그 다음에 swivel right 하면 뭐야? 우양우양. 즉 팍 꺾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There's a lot of sudden head swiveling이야. 뭐야? 갑자기 뭐 딴 거 하고 있다가 분홍색 집 하고 창 밖으로 고개가 돌아가겠죠. 그죠? 이게 head swiveling이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대가리가 돌아가겠죠. 그거 보려고 분홍색 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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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그리고 Someone's elbow. 자, 누군가의 팔꿈치는 ends up 어디에 닿겠어? Someone else's strips. 누군가의 갈비뼈에 닿겠죠. 이게 무슨 얘기야? 차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갑자기 어 저기 봐! 퍽! 이거죠. 퍽! 그치? 이해가 되시죠? 퍽! 그죠? 이거야 이거. 개인적 감정 없었어. 어쨌든. 그죠? 이거예요. 그리고 maybe 아마도 one of your friends 네 친구 중 한 명은 get a glimpse 하면 뭐야? glimpse가 뭐야? glimpse. 글림스는 뭐냐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 이게 글림스예요. 물론 글림스는 다른 뜻도 있어요. Do you have a glimpse in politics? 하면 무슨 뜻이야? 그럴 때는 understanding의 뜻이야. 글림스는 이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get a glimpse 하면 무슨 뜻이야? 휠끝보다 뭔가가 잔영처럼 스쳐 지나가다가 get a glimpse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중요해. 왜? 미국 애들이 이 글림스라는 단어를 고상한 언더스탠딩으로 이해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림스는 그냥 휙 지나가다지. 그치? 얘 글림스를 언더스탠딩으로 쓰면 못 봤지 미국에서. 거봐. 미국에도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뜻밖에 없어. 미국 이거 미국 영어잖아. 왜? 인터스테이트. 전 이런 데 가본 적도 인터스테이트가 뭐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휠끝 보고 말겠죠. 왜? 분홍색 집이 봐! 했을 땐 이미 이만큼 와 있었죠. 그럼 이렇게 쫙 보면 뭔가 휙 분홍색 집이 지나갔겠죠. 그러나 당연하겠지만 Probably, 아마도 nobody really gets a chance to say it. 당연하죠. 어느 누구도 정말로 기회를 얻진 못하겠죠. 무슨 기회? 그 분홍색 집을 볼 기회를 얻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somebody, 누군가는 might not believe you. 너를 믿지도